자, 안녕하세요.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캡틴 아메리카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 크리스 에반스의 운동 루틴을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의 이제 운동 루틴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명한 근육의 느낌보다는 이 멋진 우람한 수트핏을 위해서 조금 근육의 벌크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많이 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수트핏 그리고 좀 우람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운동 루틴을 한번 지금부터 같이 체험해 보겠습니다. 같이 따라오시죠. 자, 이제 워밍업 끝났고 40kg부터 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. 인클라인 벤치는 80kg부터 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바벨로우는 80kg부터 본 세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40kg부터 이제 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.
시럭을 이제 100kg부터 본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조금 늘리는데 수축 이완하는 데 집중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캡틴 아메리카 운동 루틴을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. 우선 좀 운동을 짧고 굵게 가져가는 운동을 한번 체험해 보니까 또 이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랑 덤벨 로우 같은 경우를 3세트에 끝냈거든요. 3세트에 끝내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6회에서 8회만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게를 조금 더 무거운 무게더라도 컨트롤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훨씬 더 오랜만에 자극을 좀 깊숙하게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아 이렇게 가끔씩 고중량 훈련도 하는 게 더 재밌다라고 느꼈고 덤벨 플랫 프레스랑 그다음 바벨로우를 같이 했는데 바벨로우도 이제 무겁게 하고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는 한 50kg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가슴의 수축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가슴이 조금 얼얼한데 그리고 이 등 가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상체에 혈류가 많이 몰리니까 뭔가 펌핑감도 훨씬 더 좋고 오랜만에 이런 또 운동을 좀 빡세게 했다 뭔가 짧고 굵게 빡세게 했다라는 느낌을 느끼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 승모근을 했는데요. 승모근 운동을 하니까 이제 상체 프레임 전체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 완성된 상체 프레임을 갖춰지는 운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뭔가 오늘 좀 거울을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 운동 벌크업 루틴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짧고 굵게 하는 훈련을 또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중량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강도도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등 운동, 가슴 운동 나눠서 하지 말고 등 가슴을 묶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체 전반적인 혈류량을 올릴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